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부실 거래소들을 속아내고 있습니다. 은행은 단순히 실명계좌만 내주던 역할에서 벗어나서 거래소들을 심사하고 또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등 이전보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.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사고가 발생하면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. 결국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서 부실 거래소와 또 암호화폐를 걸러낸 뒤에 싱가포르처럼 우량 거래소 두세 곳에서만 인가를 방안을 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금감원도 거래소들로부터 부실 암호화폐 목록을 제출받고 또 암호화폐 위험성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데요. 또한 특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정부의 신고 대상일 뿐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.